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찾으셨죠. 그리고 제2절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행위 제한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위 제한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될 겁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승리를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줄쳐 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용도지역의 구분이 나옵니다. 얘는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가시게 되면 쉽게 용도지역의 구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안 하는데 만약 못 들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1, 2월 또는 11, 12 과정에 용도지역 부분만 따로 한번 동영상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워낙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동영상 꼭 참조하자, 동영상 보자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1번 그냥 보십니다. 도시지역이란 말이 있고 이 도시지역에는 1. 주거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주거지역은 동그라미 1번 전용주거지역과 동그라미 2번 일반주거지역, 3번 준주거지역. 그중에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종은 단독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단독택 중심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양호한 주거환경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택 중심에 공동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 일반주거지역 찾으셨죠. 1, 2, 3종은 아니었는데 4층 이하 추천했습니다. 저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추천했습니다. 우리 1번 전용 주거 지역과 차이점이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가 목적인 반면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는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요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층 주택 추천 오시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추천했습니다. 그게 1, 2, 3종의 차이점이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2번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이란 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유통상업지역은 도시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유통기능이란 말 추천하시고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다고 하면 그곳이 유통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 근린지역 추천했습니다. 일용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우리 학원 있는 자리가 근린 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아니는데 전용공업지역은 중화공업, 공해성공업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위주로 공장을 배치하는 용도지역을 전용공업지역이라 합니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배치,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배치라면 우리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용인 처인구 원산면에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로부터 차를 타고 가면 한 30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쪽에 차리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아마 올해 아마 바닥 정도 될 것이고요. 내년 한 초반에 SOC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개발사업을 작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발표 사업이 직접 시행되게 되면 경기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찾아가실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만드는 주변 지역에서 중개업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만들 자리가 어디다?
일반 공업주의입니다. 그리고 경공업이란 말 찾으셨죠. 이 말 보게 되면 준공업 지역을 말하는데 서울에 가산 디달단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면 공장보다는 의류 아울렛이 더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곳이 준공업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유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시면서 우선 자생보란 말로 보게 될 겁니다. 자유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재 공급, 장래 도시용재 공급 추천했습니다. 장래 도시용재 공급이라면 녹지지역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바뀔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란 의미입니다.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허용되는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이라 표현합니다. 제한적 개발이란 말 추천하시고 장래 도시용지 공급이나 제한적 개발이란 말 보게 되면 걔는 자연 녹지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개발을 유보 추천없습니다. 그래서 화해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생산 녹지 지역이 되게 됩니다. 보전 녹지 지역은 도시의 자연 환경이나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우리 금강이 세종시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 금강 주변이 바로 보전 녹지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우리 세종시에서는 아마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호수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호수공원이 있는 곳이 보전 녹지 지역이고 서울 같은 경우라면 남산이 보전 녹지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 지역에 준하여 추천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지능,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관리지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 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한 줄 밑에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 추천했습니다.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3. 농림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를 말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농림지역이라 표현하고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합니다. 거기까지 일단 보십니다. 잠깐 우리가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인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용도 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 그리고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속해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게 각각 존재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1, 2월 달이나 11, 12 동영상 안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한글 공부할 때 기역, 니은, 디귿 공부하는 것과 영어 공부할 때 ABCD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부동산과 관련된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공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내가 정리하거나 접근하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미리 가장 먼저 해주실 것이 지역 지구 구역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세종시라고 하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빠짐없이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 목적은 개발, 그리고 비개발. 이러한 두 가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개발 목적이겠습니까? 비개발 목적이겠습니까? 개발 목적입니다. 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비개발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함에 있어서 주거지역은 건물 건축할 때 주택을 주로 만드는 장소를 말하고요. 상업지역은 상가 만드는 장소를 말합니다. 공업지역이라면 공장 개발하는 곳을 말하고 녹지지역이라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놔두는 곳을 녹지지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 목적은 주상공만 개발 목적이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에는 비개발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해놨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소풍 갈 수 있는 장소를 녹지지역으로 한 반면 여기 농림지역이라면 농업과 임업의 생산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이라 하며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농사짓는 땅과 나무 심는 곳이 분명 있습니다. 그곳의 목적은 농업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자연경관을 그냥 놔두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자연경관을 그냥 놔두는 것,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지역은 개생보로 기억해 주시는데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도시지역 지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시골 방문하시다 보면 시골에 면사무소 하나 있고 파출소 하나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하나 있는 그런 사람 좀 많이 사는 시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은 아니다. 도시역은 아닙니다. 면사무소와 초등학교가 갖춰진 곳이라면 그러한 곳은 어느 정도 사람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이거든요. 걔를 뭐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사짓는 땅은 있지만 가끔 관계수리시설이라고 하는 다양한 수리시설을 확보해서 농업 생산량이 높은 곳은 농림지역이지만 천수답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농사지을 농지는 있지만 관계 수리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작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국립공원이 아닌 그냥 산 또는 금강이나 하천 그러한 하천이 있는 곳이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런 때는 보전관리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림지역 외곽에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외곽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준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특징이고 도시역 외곽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지만 많이 사는 곳이 아닌 그런 곳이라면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각각의 뚜렷한 목적이 있거든요. 한 장소를 상업지역이 동시에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할지 하나의 장소를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동시에 중복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거지역에 건축된 건물과 상업지역에 건축된 건물을 보게 되면 그 규모가 똑같다, 다르다. 상업지역이 좀 더 크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도지역 지정하게 되면 그곳에 토지 소유자는
똑같이 100층짜리 건물 건축하고자 하지 나는 단층짜리 단독주택 짓고 옆에 사람 10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의 지역 목적 달성하기 위한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행위 제한은 땅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입지라 하고 저 입지를 건축 제한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 지역에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규제 가는 것을 뭐라 한다? 건축 제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위락설은 어떤 용도 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상업 지역에만. 상업 지역이 아닌 곳에는 위락설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크기를 좌우함에 있어서 건축 면적이란 말과 연 면적이란 말을 들어보셨다고 하면 그걸 좌우하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최대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나는 건축 면적이란 말을 들어본 적?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흔히 건평 얼마다 그러냐에 들어보셨습니까? 그 건평이 건축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 연 면적은 일상적으로 연 건평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그 연 면적 좌우하는 것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게 책정되었다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면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면 작은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우리 공법 시간에는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 행위 제한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저 건축 제한 등이 좀 규제가 풀려있는 곳이 있다면 각종 개발 사업이 집중될 수 있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일단 건물 크게 짓는 것과 작게 짓는 것은 건축주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만 먼저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용도 지역이 우리 세종시 특광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계략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반면 이 용도 지구는 세종시의 구체적인 시설이나 또는 구체적인 자연환경, 건물 고려해서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가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이라고 하면 PC방이나 위락설, 여관 같은 숙박시설은 함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학교 정하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주변에는 함부로 그런 건물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학교라고 하는 또는 문화재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 고려해서 필요한 곳에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를 용도 지구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방 같은 데를 방문하시게 되면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게 되면 커피 나오거든요. 녹차를 주문하면 녹차 나오게 되는데 그 커피에 설탕과 불임 타서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커피에 설탕 넣어 먹는다면 나는 설탕 먹는 것입니까? 커피 마시는 겁니까? 커피 마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제가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면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용도지구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걸 1, 2월 달에 다 해버리면 국토계획부만 또 5주 걸리게 됩니다. 그때는 난감한 상황 되기 때문에 이쪽은 꼭 1, 2월 달을 한번 봐주시고 아마 제가 커피 이야기를 꼭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얘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용도구역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하는 제도인데 이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 것은 현재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여기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얘는 28회 시험에 나왔고 얘는 건너뛰었거든요. 그리고 이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는데 얘는 28회 때 함제 출제했고 29회 때는 두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시험에 내게 된다면 얘는 매년 시험에 나오고요. 얘는 자주 시험에 나오며 얘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28회 때 용도지역 지정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시험까지 안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절차 아니면 행위제한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 10월달까지 함께 해나가시게 되면 계속 반복해 듣다 보면 얘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대상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도시로 지정한다, 비도시로 지정한다. 도시역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라면 비도시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가끔 TV 같은 데 보시게 되면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 농지가 많은 평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하면 그런 관계 수립이 잘 되어 있고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뭐로 지정하겠습니까? 농림지역으로. 그리고 설악산에 국립공원을 내가 보게 된다고 하면 또는 계룡산을 방문하게 되면 내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였을 때 그곳을 뭐로 지정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림지역도 안 되고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기 참 애매한 그런 땅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 있다면 무엇으로 지정한다? 관리지역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많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도시역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이 도시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지정하기 좀 애매한 곤란한 그 외곽 지역이 있거든요. 그 외곽 지역에 대해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곳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그래서 현재 관리지역은 이 세 개 용도지역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지정하기 애매한 장소에 대해서는 계생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저 도시지역은 주상공입니다. 그중에 주거지역은 전, 일, 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전태일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전태일이라는 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분과 이름 비슷한 전일준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것이 특징이고 여기 전용주거지역은 밤 7시, 8시면 조용한 주택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전용주거지역인데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는 말을 사용하는 반면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단지 주변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밤 늦은 시간에도 물건 살 수 있는 편의점이나 포장마차가 한두 개 있거든요. 그러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일반 주거지역. 생활하기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보통 법에서는 준이란 말 쓰게 되었을 때 뒤에 나오는 말을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주거적이지만 주거지역 아닌 성격 가지는 곳이 준주거지역으로서 보통 준주거지역에는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 상가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거기능 외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 표현하고 여기 전용주거지역은 현재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데 단독택 중심으로 개발하는 곳이 있으면 1종, 공동택 중심으로 개발하게 되면 2종으로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하는데 저층 주택이라고 하면 4층 이하의 주택을 만드는 곳을 말하며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에 개발이 필요한 곳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현재 15층이나 또는 15층 정도의 아파트가 많이 즐비한 곳에 있다고 하면 내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였을 때 1종 일반주거로 지정하겠습니까? 2종 일반주거지로 지정하겠습니까? 2종으로. 반면 35층에서 50층 높이의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때는 중고층 주택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면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는데 저 고층에 해당되는 30층 정도의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는 곳을 내가 봤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일 때 나는 3종 일반주거지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층수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특별히 4층 이하 저층 주택은 1종에 중층이라고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그리고 중고층이라 말 쓰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도 전일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화공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중공업. 걔가 들어가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이고 경공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면 걔는 준공업지역에 들어갈 장소입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 들어가는 곳이라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세분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인데 중국과 일본은 가까이 있죠. 그래서 중국어는 또는 영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있다, 가까이 있다. 중일, 유군입니다. 그래서 도심, 부도심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제공하는 곳이 있으면 일반상업지역, 지역 안에 또는 도시 안에 유통기능 담당하게 된다면 유통상업지역, 근린지역에 업무, 물품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근린 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시는데 현재 상업지역은 중일 유근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생보란 말 기억하시면서 제한적 개발이란 말 보게 되면 자유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한다 이 말 보게 되면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 말 보게 된다고 하면 보전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시는 게 용도지역 예,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시간잖아요. 이거 문제 없거든요. 이번 시간에 우리 해주실 것은 바로 얘를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얘는 가끔 나오고요. 얘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얘를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자는 이반권자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저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구시장.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본수도 결정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구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최초 용도지역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죠.
그 변경을 결정하게 되면 뭐도 해라? 고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정 절차에 예외가 존재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반 결정 고시하게 되는데 결정까지만 생략하는 것이 있고요. 결정과 고시를 모두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고시 생략하는 것과 결정까지만 생략하는 것을 각각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상 도시군 관리 계획은 결정하고 뭐 해야 됩니까? 고시해야 되는데 결정과 고시 모두를 생략하는 것과 뭐만? 결정만 생략하는 것, 그걸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결정만 생략하는 것은 공유 수면 매립과 관련되어 인정되는 사항이고 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절차가 생략되는 것인데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면 2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출제 패턴이라면 올해 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58페이지 차셨죠. 58페이지 중에 3. 용도지역의 지정입니다. 그리고 원칙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지정승례 얘를 별표 3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1번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가로 속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 지역과 같은 경우 그리고 가로 속에 바다만 해당한다. 바다 추천했습니다.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내용 동그라미였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이반 결정 절차 없이 가로 해놓습니다. 매립 준공 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준공 인가일 추정했습니다.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그 사실을 지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 지역과 다른 경우 차시였고 공유소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다른 추정했습니다. 및 그 매립 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둘 이상부터 이웃하고 있는 경우까지 가로였습니다. 그 매립 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봅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돌아가신 현대 정 회장님이 간척사업한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간척사업지는 어디였습니까? 서산. 그러면 그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바다를 간척하게 되었는데 이 바다는 공유수면에 포함됩니다. 여기 공유라는 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공유수면이라 표현하는데 만약 땅에 하천이나 또는 저수지성이 있다면 얘는 공유수면이다 아니다. 공유수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다만 공유수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이나 저수지도 모두 공유수면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 육지에 속해 있는 하천이나 또는 저수지 같은 곳 또는 댐의 경우에는 이미 용도 지역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우리 금강 주변이라면 그 상황에 따라 보전 녹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 보전 관리 지역 지정할 수 있지만 금강 자체는 무리거든요. 수전 보호하기 위한 땅에 속해 있는 하천으로서 얘는 100%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청댐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대청 때문에 유람선 다닌다 안 다닌다? 아, 안 다니나요? 그리고 소양강 댐은 다닙니다. 한강에는 다닙니다. 제가 괜히 금강 이쪽에 아는 척 하다가 제가 또 그냥 한강 쪽은 다 다닙니다. 소양강 댐은 다닙니다. 바다도 배가 다닙니다. 그걸 뭐라 한다? 공유 수면인데 그 육지에 속해 있는 공유 수면은 이미 용도지에 결정된 상태입니다. 특히 소양강 댐이 만들어져 있는 물이라고 하면 그 댐 만들면서 수자원 보호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고 바다에는 용도지역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아 바다까지 조사 측정하려고 하면 막대한 비용 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딱히 결정되지 않았는데 저 현대 정 회장님께서 간척사업을 시행하셨다고 하면 그 간척사업 한 곳 이제 바다가 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간척사업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다? 농지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접한 주변 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이었다고 하면 저 매립구역의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경계 구분할 필요 없이 바로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선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저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하고자 한다면 우리 도시공관리계 입안 시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초조사하게 되는데 저 기초조사하면 얼마 걸린다? 하루 만에? 아니면 1년 6개월 걸린다? 제발 1년 6개월에 해주십시오.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 진행하게 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2년 6개월 되었을 때 이웃한 농림지역처럼 얘도 농림지역 지정하게 되면 그제서야 농사에 필요한 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 분명 농사지을 땅인데 불구하고 농사지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 낭비일 수 있죠. 그래서 저 공유수면 바다를 간척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면 경계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바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된 것으로 보고 따로 고심하는 한 겁니다. 왜 이 땅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디가 새로 땅이 되었는지 발표를 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만 결정까지만 생각하고 고시는 따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새만금 간척사업 한 곳. 군산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새만금 간척사업 하면서 이곳에 군산에다가 인천국제공항 같은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예산 낭비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필요하십니다. 이거 없이는 좀 군산 GM 자동차 공장 빠져나가기 때문에 군산 지역 경제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조선업이 좀 불황이 심하다 보니 좀 조선과 관련된 관계 도시의 경우에도 불황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항 개발 사업이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간척 사업은 군산시에만 연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김제시에도 연접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제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면 김제 평야 그리고 국사 시간에 공부하셨던 여러 가지 관계 소리설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새만간척 사업 하는 곳이라고 하면 농림지역과 도시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만간척사업의 목적은 농경지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이라면 얘는 도시지역 중에 아마 공업지역의 성질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일부는 농림지역에 속해 있고 접해 있고 일부는 도시지역에 접해 있다고 하면 이 농림지역과 산업단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 용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절차를 생략한다? 그대로 진행한다.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만 관정 사업의 경우는 우리 한 10년 전부터 뭐 한다는 이야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들어본 적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저 세만 관정 사업은 개발 목적으로, 공장 만들 목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곳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이곳은 공장 만들 곳인데 주변 땅이 농림 지역에 해당되게 되면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 있다? 경계 구분할 필요 없다? 경계 구분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절차 생략 없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앞으로 바다나 하천이나 대청댐 같은 곳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공포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걔는 바다라 부르시겠습니까? 공유수문으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공유수문으로 불러주셔야 되고 아마 7월달이나 8월달에 무더위가 심하다고 하면 해수욕 한번 갔다 오시는데 어제까지는 해수욕을 하셨지만 법 배운 이후부터는 이제 공유수면 탐방 공유수 탐방으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 공유수 탐방 해오셨다 갔다 왔다 하시면 그냥 얼굴만 하더라도 까맣게 있으시기 때문에 다녀오신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유수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저 매립한 곳과 이웃한 용도 지역이 지정 목적이 같다면 동일하다면 절차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 생략하게 되었을 때 결정까지만 생략하는 것이지 고시는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과 동일하면 저 공유수면 매립은 건물 건축하는 것입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것입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이거든요. 바다가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의 형질이 바뀐 겁니다. 그 형질 변경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준공 인가라는 것을 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 인가만 정해놓고 있지 저 준공 인허가 하게 되면 따로 고시하는 절차가 공유수면 매립법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준공 인가라고 하면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죠.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 그걸 행정처분이 하는데 그 행정처분이 인가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도시공관리계획에 행정청이 뭐합니까?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하죠. 저 결정도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법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뭘 하기 때문에 준공인가 하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뭐만? 결정까지만 의제하는 것이고요. 결정된 것으로만 인정하는 것이고 이 공유수면 매립법에서는 고시에 관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 땅이 된 바다를 이제 새로 우리나라 국토가 늘어났다고 해서 특광시군이 따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준공인가 한때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도 되고 고시도 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게 되면 틀립니다. 인가만 나왔다면 뭐만 나와야 됩니까? 지정까지만. 고시란 말은 따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 지금 쉬는 타임인데 우리 본다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본다는 추정이나 간주나 의제란 말로 대신하죠. 지금 하신 분 말고 처음 하시는 분은 실종선거 들어가셨습니까? 3월 달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실종선거란 말 들어본 적? 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종선거 진행되고 나가면 저 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봐주실 것은 바다를 간척하게 되었을 때 그 공유수면 매립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 같으면 뭐 한다?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언제? 준공인가?
그리고 이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서로 다르거나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절차 생략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일단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이번 다른 법률로 지정된 지역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를 봐주십니다.